예, 착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미는 166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시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라고 하는 이 물리학, 양자 물리학의 아주 놀라운 그 개념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 복음과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이 동영상은 무슨 동영상인가 하면 이 양자라는 말이 뭐냐 이부터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몸을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게 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 차원은 차원은 그래도 상당히 큰 차원입니다. 그런데 원자를 또 깨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원자 자체를 구성하는 소위 소립자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원자 핵을 깨면 거기서 양성자, 중성자라는 입자들이 나오고 그 양성자, 중성자들을 깨면 거기서 또 쿼크라는 입자들이 나오고 이래서 그 입자의 세계에 입자들의 종류가 아주 그 소립자 혹은 미립자라기도 하고 이런 세계는 원자 자체를 구성시켜주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그 움직임의 법칙은 이 거시적인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세계의 법칙과는 완전히 뭐예요?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을 돌고 있는 게 뭐예요? 전자죠. 이 전자도 그런 소립자 세계에 속해 있는 입자입니다. 우리는 전 옛날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 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했을 때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본래 우리가 과학자들이 관찰하지 않고 무관심한 상태에 있을 때의 전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자가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참 이 희한한 논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 우리 과학자들이 전자에 대해서 관찰하는 순간
전자의 성질 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이 혼합돼서 뭉쳐져 있다가 관찰자가 관찰할 때만 어떤 특수한 성질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그 성질만으로 존재해 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 그래서 그것을 현실이 구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실제로는 어떤 확정된 현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추상과 구상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동과 뭐예요? 질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자가 이 미립자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그래요. 그 관찰자 효과를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그런 사실을 지금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겠는데, 이제 이 여러분 다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건데 선생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르쳤고 여러분도 뭔지 모르고 배웠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혹은 전자라는 소립자가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입자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파동이기도 하다. 이 말이 안 되죠. 우리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뉴턴 물리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 어느 순간에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 바로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게 동시에 뭐예요? 양쪽이 다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딱 그거를 관찰하려고 딱 전자를 스탑시키면은 전자는 뭐가 돼버려? 입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파동은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해보면 전자가 파동이라는 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귀신 뭐예요? 거칠 노릇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게 이 전자 혹은 광자를 통과시키는 그 틈새 이 종이에다가 그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향하여 전자를 쏩니다. 쏘서 그 탁탁탁탁탁탁 쏘면 구멍이 이 틈새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은 저 상대 반대편 벽에 뭐가 그려지겠습니까? 일직선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틈새를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개가 그 직선이 두 개가 그려지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요. 미치지. 한 개 틈새가 한 개 있을 때 하고 두 개 있을 때 하고 이 전자가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틈새가 한 개 있을 때는 뭐요? 입자로서만 행동해.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뭐요? 입자성이 없어져. 없어져 파동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전자가 혹은 광자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멍이 틈새가 몇 개인 줄 뭐예요? 알고 자기의 입장을 정리한다. 아 이번에는 구멍이 두 개구나. 그럼 파동이 되자. 이럴 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헷갈려 있다가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 하나하나가 도대체 얘들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하니까 이 상황이 달라져. 그래서 그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자, 시작. And here we are, the granddaddy of all quantum.
이게 관찰자 효과라고. 볼라 그러면 섣버리는 거. 그 왜 여러분 애들 노래 잘한다고 혼자 놔두면 요요요요요 하다가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관찰자 효과입니다. 그런 현상이 이 소립자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예예. 예. 그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생명파를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주시는데 우리의 선택에 예. 예. 말씀하실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품성 사랑파니까,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일 교회를 가면 받고, 그날 뭐 산에 놀러 가면 못 받고, 그런 거 예를 들면 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품을 거고 그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우리도 선한 행실을 보고 이제 사랑파가 남한테 주는데 그게 이제 인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파장을 일으키고 상대방은 그걸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훨씬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무래도 하늘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사람이 그만큼 몰라요. 아직도 그만큼 발전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더 준다라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좋은데 상대방이 그것을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설득력 있게 그것을 좀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한국연합회에서 연구비를 좀 대준다면은 예, 예. 그 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유의지로 그 생명파를 받기를 거부해 버리면은 효과가 없죠. 그러나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동물 세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느냐고 하면은 아주 오염되지 않는 그 브라질의 장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는 어떤 새들이나 곤충들은 안식일을 느낍니다. 네, 느껴서 느껴서 그 멜라폰의 파나미카 그 파나마 그 장글에서 사는 그 꿀벌들이 있어요. 그 학명이 멜라포나 파나미카인데 예. 멜라포네라는 말은 꿀벌이란 말이고 파나미카라는 말은 파나마 지역이란 말이고 거기 사는 꿀벌들과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쭉 리서치를 좀 해본 알기로는 그다음에 그 John of the Mud, Mud는 진흙이죠, 그렇죠? 진흙의 사나이라는 특수한 새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새가 있는데 그 새들은 안식일에 쉬어요. 안식일에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는 제가 제 눈으로 목격을 못했는데 그 벌은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브라질 그 합회 여러 연합회 불려댕기면서 목회자 수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수양회 할 때 이제 시골에 가서 하기 때문에 시골 어떤 휴양지에 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식일날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들하고 이제 일반 교인들하고 평신도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안식일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그런 암시를 했습니다. 아마 인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가 지금 또 너무 타락해서 모를지라도 이러한 브라질 이 시골 같은 브라질은 참 오염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사는 어떤 생명체들은 그 유전자에 느끼는 그 파장이 안식일에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는 파장을 주니까 쉴 것이다. 아 그랬더니 어떤 농부가 그런 거 있다는 거야. 안식일 교인 농부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따라갔어요. 아이고 먼지길 흙탕길 따라가가지고 한 시간 반쯤 가서 보니까 그 벌이 있어. 그 벌통 안에서 안 나와 안식일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 벌이 없으니까 눈으로 안 보이죠. 볼통 안에서 그 귀만 대보라는 거죠. 귀 대보니까 윙윙윙.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통나무를 이만큼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속을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내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좀 벌이 들락날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양쪽은 뻥 튀었으니까 그걸 진흙으로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줄 수 없냐? 그랬더니 보여드리겠대. 그래서 돌멩이를 갖고 오더니 진흙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깨가지고 이제 진흙이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벌이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벌이 튀어나오는데 무서워서 쏠까봐 그랬더니 무서워할 필요 없대. 안 쏜대. 그 왜 안 쏘냐 그랬더니 이 벌은 침이 없대. 안식일 지키는 벌은 침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다른 곳에 오염된 곳에 사는 동물들은 다 이 환경 때문에 타락하고 또 인간의 뭐요? 인간의 이 사망파 때문에 이 새들도 다 벌들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꿀벌들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왜? 이 사망의 흑암이 이 생명파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단지 groaning 하고 있는 게 괴로워요. 예, 그걸 그냥 우리 말 성경 탄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예, 그건 뭐 실제로 보면은 그것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잡았어. 잡았더니 안 쏜 침이 없다 그러길래 잡았더니 파리 잡듯이 잡았어요. 진짜 안 쏘더라고. 그래서 이 통에다 넣어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다 말라서 가루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진흙의 사나이라는 그 새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한 브라질 남부 지방에 사는 새라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이런 그 목회자 수양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참 브라질이나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목회자 수양회를 자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했더니 아 이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교회가 없어서 자기 집이 교회였대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교인 뭐 한 12명 모여서 예배를 보고 나면은 아빠가 꼭 자기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대. 그 산책 가다가 어디를 가면은 진흙이 많은 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진흙의 사나이라는 존, 존은 사나이의 이름 아닙니까? 존, John of the Mud, 진흙의 존이죠. 그래서 이 그 새들이 평상시는 이 새들은 항상 이 진흙에 있는 벌리를 잡아먹으면서 진흙을 물어다가 이 집을 짓는데요. 짓면서 집을 계속 리모델링을 한대. 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 리모델링을 자꾸 한대요. 그 매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새인데 안식일만은 나무가지에 앉아서 지지배배하고 노래하고 쉰대요. 그거를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장, 이게 파장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아직도 타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걔네들이 뭐 달력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계명 보면은 동물들도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 왜냐하면 와이프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쉬게 하라. 그러면 자기가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명파를 보내서 쉬게 하고 쉬어야만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6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손상된 그 사망파로 인하여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알려져 있지 그게 자세히 어떻게 되냐, 그거는 목사님께서 돈을 벌어서 저에게 연구비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죠. 자, 시작 해봅시다. 가만있어. 응? 석훈이 안 나오는데 지금? 가만있어. 아이 노트북 바꿀게. 사망파가 자꾸 올라 그래. 자, 그럼 그래서 이 전자를 이게 전자들이 그 틈새를 어떻게 통과하길래 틈새를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입자가 갑자기 파동으로 변하느냐. Daddy of all quantum weirdness, the infamous double slit experiment. To understand this experiment,
we first need to see how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a marble, at the screen, we see a pattern on the back wall where they went through the slit and hit. Now, if we add a second slit, we would expect to see a second band duplicated to the right. Now, let's look at waves. The waves hit the slit and radiate out, striking the back wall with the most intensity directly in line with the slit. The line of brightness on the back screen shows that intensity. This is similar to the line the marbles make. But when we add the second slit, something different happens.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of another wave, they cancel each other out. So now, there is an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Places where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s, and where they cancel, there is nothing. So, when we throw things, that is, matter, through two slits, we get this, two bands of hits. And with waves, we ge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bands. Good so far. Now, let's go quantum. An electron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bands. What?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s of matter, through. But we get a pattern like waves, not like little marbles.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It doesn't make sense.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ould interfere with each other.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But physicists were completel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peek and see which slit it actually goes through. They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as though it was aware it was being watched. And it was here that physicists stepped forever into the strange never world of quantum events. What is matter? Marbles or waves? And waves of what? And what does an observer have to do with any of this?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function simply by observing. So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 몇 번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 그다음에 그 관찰자 효과 파워포인트 Observer effect. 자, 그 독일의 유명한 워너 하이젠버그라는 물리학자가 이 전자라는 것은 어떤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네, 저는 이거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전까지는 잠재성으로만 곧 가능한 모든 상태의 중첩 또는 총합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바라보는 어떤 뜻, 그렇죠? 우리가 관찰할 때는 뭘 가지고 보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럴 때 혼돈 상태에 있던 것에 어떤 현실이 발생한다 이거죠. 질서가 발생한다 이거죠. 예. 질서가 없을 때는 현실이란 건 없죠. 뭐 전부 뭐 계속 꼭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케오스와 질서, 혼돈과 질서는 사실상 다른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동일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 속의 질서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지금 오늘날의 양자 역학설은 뭐를 설명하는 것이냐 하면은 There is no phenomenon until it is 뭐예요? observed. 양자 소립자 세계에서는 인간이 관찰할 때까지는 아무런 현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젠버그가 얘기한 것 꼭 같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This effect is known as observer effect라고 한다. 여기 보면 The implication of observer effect. 이 관찰자 효과를 우리가 적용시키면은 이것은 아주 심오한 어떤 진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진짜 관찰자 효과가 지금 현재 물리학자들이 설명한 대로라면 if it is true it means 그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하냐? before anything can manifest in the physical universe 이 물리적인 이 우주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it must first be observed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려면은 반드시 이 온 우주는 어떻게 해요? 관찰되어야만 현실이 존재할 수 있다. 크으, 이야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Presumably, observation cannot occur without pre-existence of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관찰이라는 것은 이미 그 혼돈이 있기 전에 어떤 pre-existence of some sort of consciousness 그렇죠?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어떤 의식이 필요해 그렇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관찰했다 그러한 이
관찰 그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전에는 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의식 consciousness to do 그러니까 관찰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의 의식이 전제 조건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누구가 반드시 계셔야 되는 겁니까? 없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네. 이거 뭐 과학적인 얘기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뭐예요? 먼저 있어야 모든 것이 존재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이거 뭐 대단한 얘기죠. 네. 이거 참 흥분시키는 겁니다. 아, 저 이거 깨달았을 때 막. 그런데 이런 얘기는 환자들한테는 좀 힘들어. 잘 나가다가 이런 얘기 해놓으면 모든 게 다 헷갈려 버리니까 조금 낮은 차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해야죠. 그렇죠. 이런 얘기 할 기회는 잘 없습니다. 제가 그 제가 지난번 대학원 강의 때는 이거 못했는데 이제 다음 학기 다음 학기에 할 겁니다. 네. This notion has a striking resemblance to perennial aesthetic theory. 이러한 notion, 이러한 견해는 굉장한 유사성이 있다. 무슨 유사성이 있냐? 그 에소테릭, 그 아주 그 희한한 어떤 학설이 있지 않느냐? 이때까지 유지되어 왔던 perennial esoteric 그 무슨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 주장한다. 뭘 주장하냐? 모든 현상은 result of the consciousness of single overlighting creative principle. 어떤 창조적인 어떤 principle, 원칙을 가진 뭐예요? 하나의 단일 존재의 뭐예요? 의식이 있다고 주장.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기독교에서 유일신이 창조주 하나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조금 비꼬아서 한 얘기입니다. Perennial esoteric theory. 그 웃기는 그 희귀한 것을 주장하는 주장자들과 상당한 뭐예요?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결국 뭐라 그런다? 그러한 의식을 mind of God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학설이 될 수도 뭐예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there is a delicious irony in all this. Contemporary Western scientific theory postulates that human consciousness is solely a result of working of physical brain. 자 이건 뭐냐면은. 참 이 아이러니컬한 모순이 있다. 우리 현대 웨스턴 이 서구 의학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뇌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왜 이 학설에 의하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현실인데 그 현실도 결국은 이 mind of God 관찰자의 효과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뇌라는 하나의 형체가 이것도 하나의 현실인데 그 뇌가 존재하는 것도 결국 관찰자 없이는 뇌의 존재까지도 있을 수가 없는 하나의 혼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찰 다시 정리하면 관찰자 효과란 관찰자가
이런 소립자들을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순간 하나의 시체로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관찰자의 의식이 관찰 대상을 존재하게 만든, 관찰자의 의식이 관찰 대상을 뭐예요? 존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서만 스스로 존재하고 하나님만이 관찰자가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는 I am that I am이다. 그렇지? 아시겠어요? 세계가 우리의 의식과 무관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의 세계도 이와 같이 동일한 기장을 체크해 보아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건 perception 얘기고, 기의 또 다른 모습이 양자일지도 모른다. 이 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나 기 얘기보다 성경 얘기가 이 관찰자 효과에 훨씬 더 적합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이란 무엇인가? 아인슈타인이 말하길 장이 유일한 뭐요? 실체이지, 이 장을 관찰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자기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 그 장은 현실로 변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하고 공허한데 그게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는 말은 관찰자 효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와, 이거 참 거창한 얘기죠. 예. 그래서 장이란 힘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데, 무형의 공간 속에 하나의 원천, 그 에너지의 원천이죠. 원천, 전하, 질량, 회전이 놓이면 그 원천을 중심으로 일정한 힘이 미치는 범위가 발생하게 된다. 이거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인데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면 거기 전하가 발생하는데, 전기가 통하는 전선 주위에는 무슨 장이 생겨요? 전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전자기장이 되고, 질량이 있으면, 어떤 지구라는 큰 질량 덩어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중력장이 형성되고, 회전으로부터는 토션장이다. 이 토션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중력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아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전기장 플러스 자기장은 전자기장이고, 이 전자기장이 곧 뭐예요? 빛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장입니다. 전자기장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이다. 자연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힘이라는 전자기장에는 항상 일정한 공간에 걸쳐 무형의 형태가 없어, 그렇죠? 힘이 작용하는 장이 실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장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 과학자들이 중력 자체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알 수 없지만, 네, 알 수 없습니다. 이 중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지구가 달을 땡긴다. 지구가 나를 땡겨서 지금 내가 날아가지 않게 하고 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이거죠. 지구가 힘이 있다고 믿기는 그럴 수는 없어.
그걸 전하여. 지구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는 힘은 또 어디서 나오냐? 그 무거운 지구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한 시간에 1600km를 돕니다.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 에너지들은 어디서 옵니다? 네. 자, 그래서 중력 자체의 힘의 근원은 알 수 없지만 중력이 일정한 공간에 힘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구의 중력은 지구와 상대 물체, 달, 달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지구의 질량이 주위 공간에 영향을 미쳐 그 공간 내 모든 물체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구가 주변 공간에 변화를 일으켜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지구의 중력장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중력장이란 물론 질량이 존재하게 되면 곧 중력장이 형성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관찰자가 있다. 관찰자의 관찰로 말미암아 질량이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도 우리 그 동영상 보니까 틈새가 두 개 있을 때도 관찰하니까 파동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관찰 안 하면은 파동인데 관찰하기 시작하면 입자가 되어버려. 그건 뭐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웨이브가 되면 관찰이 곤란하니까 아마 전자가 입자로서 에이 막 할 수 없다. 이번에는 입자로 하자. 왜? 보고 있잖아.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자를 양면성이 있는 이 입자도 입자로도 있을 수 있고 파동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뭐예요? 혼동 상태. 그 전자도 결국은 하나의 뭐 장으로서만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싶다. 입자로 존재하면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입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관찰자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찰자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이 혼동의 세계에서부터 현실이 된다. 예. 아, 그래서 관찰자의 관찰로 말미암아 질량이 결정된다. 그리고 관찰자로부터 그 질량들의 상호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에너지가 뭐예요? 공급다. 왜? 질량만 만들어 놓고 지 마음대로 있게 하면은 이 우주는 존재할 수 뭐예요? 없잖아요. 그 별들과 지구와 태양과 달과의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 일정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구를 중심으로 어떤 에너지장을 형성시켜주고 그래야만 서로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랑의 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끈. 사랑의 끈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하고 있을 때는 이 미움의 장이 그 사람을 싸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참 차다.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사랑장에 있도록 장 안에 있도록 사랑장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항상 그 품성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아주 이 세상적인 무슨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너무 깊으면 그것으로 거기는 하나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자연이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사망파 장에 속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유전자, 내 뇌세포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극장의 가지를 뭐요? 말라라는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 웃기는 얘기로 돼 있죠. 그러나 그게 웃기는 얘기가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와이프인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 극장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도 작곡자가 무슨 의도로 이 곡을 작곡했냐에 따라서 음악에도 다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 음악이라는 것은 연주가 될 때, 즉 음악이라는 악보가 존재하게 될 때도 이미 그 파장은 악보에 뭐예요? 있다는 그런 파장을 도션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네가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때 모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요? 영감을 받고 정원을 그린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은 이 전자기 파도 아니고 이건 중력 파도 아니고 그 무슨 파예요? 그것은 모든 전자기파의 차원을 초월한 파입니다. 그런 파를 소위 토션파라고 그러는데 저는 토션파보다 더 차원이 높은 파가 앞으로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토션파로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근데 이 토션파는 전자기파는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속도가 전자기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이 빛의 속도는 우주적인 속도에 비교할 때 아주 거북입니다.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속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저 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차원은 그 생명의 책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늘의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창조력의 장 속으로 들어가서 재창조를 받는 것을 거룩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이라는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 장에 관심이 있고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자꾸 어떤 뭐 이거 안 하면 되잖아. 뭐 이거 안 하니 그거 안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어도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죄를 지어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술 중독자가 그 하버드를 나온 의사입니다. 여자 의사인데 이 사람이 술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술을 꺼내야 되겠는데 예 네, 여러분 그런데 술 안 마시려고 아무리 해도 안 마실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힘 그런데 술병을 들고 마시는 이 자기 나는 마시고 싶지 뭐요? 않는데 나를 마시게 하는 이 마실 때는 그 술 마시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라 악한 영이라 사망의 세력이라 네. 이거를 그 사람이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 내가 술 마셔도 사랑하시죠. 술 또 마셔도 내 사랑 내 저 뭐 이거 실제로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마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해. 흑백 논리. 술 마시는 건 죄다. 무조건. 이런 그게 이제 행위론이죠. 그래서 그 술을 마시다가 반쯤 마시다가 아 이거 안 마셔야 되는데 하고 어떻게 해요? 술병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집어 던졌대. 그래서 술병이 맞은편 벽에 가서 박살이 나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대. 몇 시간이 지났는지 깨보니까 술병이 다 깨져서 술이 다 이렇게 흥건하게 방바닥에 있는데 그 술 냄새가 그렇게 싫더래요.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생기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내가 이렇게 또 결국 마셔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라는 그러한 잠재의식 죄책감이 발동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뭐요? 말라 이거지. 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도 그래도 달기 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르신다. 가자. 그래서 그 장이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좋은 장 안에서 살아야지. 예. 이 장이 나쁘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하는 장이 야, 좋지 않은 장.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를 여러분 항상 알파파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장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장이 내 뇌파를 그렇죠. 그래서 양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은 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양자장의 이론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장이나 우리의 장이나 토션장이나 이 토션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TORSION입니다. 이 토션 한국말 하니까 토션이 돼버렸는데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뭐 토전입니다. 토전은 뭐냐면은 이 토트라는 말은 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he is so distorted.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진짜로 꼬인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꼬이긴 꼬이는데 어떻게 꼬였어요? distorted. 병적으로 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전이라는 것은 꼬인다, 회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 원자 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도 뭐 해요? 네, 회전합니다. 그것을 스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연아가 뭐 해요? 스핀. 스핀할 때 이 스핀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를 미세하게 돌리는 아주 정말 지독히도 자세한 힘이에요. 그런 힘을 담당하고 있는 그 장이 도전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밖에 안 되지만은 토전파는 속도가
빛의 속도의 10의 9승을 9승이나 빠르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무소부재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10의 9승보다 더 빠른 10의 33승, 뭐 144승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앞으로 아마 10의 144승이면 영원일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10의 9승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실제로 과학자들이 어떤 양자 물리학자 중에 어떤 분들이 지금 증명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 토전 필드를 정식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너무나 미국말 하면 weird, 너무나 이상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전자에 미치는, 그렇죠? 유전자를 끄고 켜고 하는 그걸 보니까 weird해요, 아니에요? 귀신 고칼로 그러시지. 그 정도는 토전 필드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미운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미운 말을 하고 뭐 공포스러운 얘기, 분노 이런 것을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에 그 참 나쁜 년이구나, 이 장이 아주 좋지 않다.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꺼지고 있다. 예. 예. 생명판을 봐야 돼.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뭐예요? 옵니다. 이걸 안 믿고 그건 이론이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계속. 예.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 그래서 그 뭐 이상한 영화들 나오잖아요, 요새. 예. 이런 걸. 그러니까 애들이 텔레비 앞에서 그 희한한 그 마귀들의 작품들이 있다고. 그런 토전 필드의 존재를 애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를 뭐 토전 필드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리 뭐요? 해리포터 그거야, 그 토전 필드야 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능력을 받기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애들을. 아주 나쁜 장 안에 애들이 있는 거지. 그 컴퓨터 앞에, 텔레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즐기냐, 이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생명장이 항상,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예요? 내 안에라는 것은 양자장 이론으로 깨끗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에너지 장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밖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장 안에 살며 그 장은 우리 속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처럼 첨단 과학이 뭐예요?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모를 때는 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 그 해야 하리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뭐요? 남을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광자도 하나의 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종의 소립자 또한 고유의 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장을 양자장이라 그런다. 자, 그래서 드디어 더 이상 하는 시간이 너무 가겠고, 그래서 정말 이 최첨단 유전자 의학이나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적인 유전자가 되면 결국 그 유전자에서 병적인 장을 받아서 결국 그 세포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세포도 건강한 세포가 아닌 뭐요? 암세포라는 세포로. 그래서 어떤 장이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나의 관찰자냐, 하나님이 나의 관찰자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끝으로 한 장면만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요새는 현대의학은 유전자에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뭐예요?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글자로 옮긴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도 뭐예요? 그 하나의 생각인데, 뜻인데, 뜻을 1과 0이라는 글자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ATGC라는 네 종류의 DNA로 구성해 놓은 거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생각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게 뭐 일일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뜻을 기록한, 그래서 너희를 있으라고 한 우리 위대하신 관찰자의 말씀 덩어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뭐요? 창조하시니라. 네. 이것이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성된 유전자를 인간이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위 세포성소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은 우리 세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뭐요? 거하시는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 세포 속에, 세포가 하나의 성소인데 그 세포 핵, 유전자가 있는 곳이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그 법궤가 있는 곳. 그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 세포 핵 속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아마 법궤 정도가 될 거고, 염색체 안에 입력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그 계명은 유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떡상하고 촛대도 세포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를 과연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조절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위대한 관찰자로 하여금 유전자를 만지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간이 유전자를 손에 놓고 지금 성령께서는 너희들아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생명파를 보내서 이거 고쳐줄 수 있어. 뱀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 이것이 건강기별의, 건강기별 속의 대쟁투입니다. 여러분, 영적 투쟁입니다. 뭐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 지엽적인 문제고, 우리의 건강기별은 결국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 선악과에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생명과 나무를 따먹어라. 말씀의 나무를, 열매를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으로 성경 고린도
누서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변지는 변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변지는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영화로 쓴 것이다. 쓴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너희의 몸의 마음의 비 누구의 마음의 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계획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놨습니다. 나쁜 장을 장의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장 속으로 하나님의 영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들을 자기의 뜻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여건을 형성해 주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고 햇볕 절제 맑은 공기 휴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그런 하나님의 에너지, 말씀의 장을, 장의 존재를 믿는 trust, new start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늦어서 기도 같아. 네, 질문. 네?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홍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시더라도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일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만 설명을 하는데 물리학 공부를 안 한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절로도 설명하지만 물리학적 지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세포 무슨 그 이 인간의 멸망 이런 거를 이제 성경은 유황불로 존재를 영원히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쿼크라든지 이런 것이 그 중력 이상의 어떤 에너지가 그걸 붙들어주지 않으면 붙들어줄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그 에너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철수되면 그건 이제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어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아,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해체되지 않고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존재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이제 더 넓게 우주도 대쟁투에서 재림 때 승천할 때 우주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도는 걸 보게 된다 할 때. 이 관찰자 이론과 장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설명이 물리학적으로 가능하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통쾌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아주 많이 공들여서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고 애매한 성경절들에 대한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그냥 설교법에서 이론으로만 예수를 높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구 박사님을 전도적인 측면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불러다가 사용하는 뭐 우리 집사람이 또 뭐라고 하는데 모셔다가라고 해야지 왜 불러다가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런 목적으로는 불러다가도 해도 됩니다. 그런 걸로만 불러가지 많이 말고 많이 불러댕겼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 같은 그런 면으로도 좀 모실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집회를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아주 조금 받고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는 것보다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사야 4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경영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명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그 일을 이룰 사람이 없으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다가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에 맞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방법들과 사람들이 있게 하셔서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신 모든 일을 때에 맞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혼돈이 있어서 듣는 소리가 많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지만 이 소리들의 정체를 분별 없이 들을 수도 없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는 대로 다 믿을 수도 없는 그래서 대혼란에 빠져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장 안에 세워주셨사오니 이상구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곳에 설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실제로 서서 대언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목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 품속으로 영혼들을 구원해 드리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설명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심어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생명운동에 동참하시고 거기에서 조력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스태프들과 후원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남의 건물을 빌려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착된 장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애정을 다해서 설명해 주느라 애쓰신 종을 기억해 주시고 혹 듣는 목사님들 각자의 퍼셉션에 따라서
듣는 차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악이 되지 않게, 악이 파생돼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